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바베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프 바베큐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용하시기 전에 입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은 하고 번개탄, 그다음에 터치, 그다음에 호일, 그다음에 분무기, 연장갑, 식탁보. 토막이랑 호일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치는 이용하신 다음에 다시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바로 넣어 놓으면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나중에 천천히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방법은 여기 홈이 있는데요. 홈에 맞춰서 돌리시고, 네, 이거 살짝 돌리고, 살짝만 돌려서 이게 놔도 바로 꺼지지 않고 가스가 다 나갈 때까지 불이 들어오고 나가니까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고정할 때 쓰시는 거예요. 고정을 한참 있어야 꺼지니까요. 살짝만 눌러도 바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 준비가 되셨으면은 처음에 식탁보를 깔아보겠습니다. 물을 좀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되고 내려놓으시고 싸신 다음에
솜이 있는 부분이 있고 솜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솜이 있는 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톤치로 불을 붙입니다. 가끔 토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 불을 붙이셨으면 이 위에 불판을 올린 다음에 이 위에 네모난 석쇠를 올리셔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 위에 하얀 석쇠판을 올려서 구워서 드시면 되고요. 석쇠를 다 구워서 드셨으면은 이 하얀 석쇠를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이 뚜껑을 맞춰서만 덮어놔 주시면은 알아서 꺼지니까요. 나머지 부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있다가 이 숯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때부터 구워서 드시면 되는데 이 비장탄이 기본적으로 화력이 좋은 숯인데다가 제가 숯을 많이 들인 편이라서 이 숯이 전체가 다 빨갛게 달아오르면 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기를 그냥 위에 놓고 구워서 드시면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는 화력이 충분히 강하니까 굳이 위에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놓고 구워서 드셔도 잘 익는다는 걸 감안하시면 맛있게 구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면은 두 분이 다 바깥으로 나가셨는데 문이 이런 형태로 닫히게 되면 문이 잘 열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이 잠그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밑으로 놓고 이용을 하시다가 주무실 때만 문을 닫고 이렇게 돌려 잠그시면 되고요. 고기를 구우시는 동안에 문을 열어놓게 되시면 잘못하면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주무실 때
바베큐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